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6월 29일자 수익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12,050원 수익 나서 자, 누적 수익 1,300 7,460원. 그리고 누적 수익은 433.6% 오늘 수익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아프리카 TV 유튜브 동시 송출을 하고 있는데요. 컴퓨터 사양이 그리 나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버벅거림이 있어서 아프리카 TV는 종료를 했습니다. 유튜브만 오늘 방송을 끝까지 했었는데요. 오늘 복귀를 잠깐 해보자면, 자, 이렇게 제가 매매창을 열었을 때 여기 인근입니다. 그렇죠, 여기 인근입니다. 그래서 매매 세팅하는 도중에 이렇게 포인트가 나왔거든요. 매수 포인트가 나왔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자, 비교적 고점에서 제가 이평선이 따라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 예상을 해보고 들어갔으나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좀 했었고요. 잘했다 할수 없죠. 그러나 추가 매수의 이유는 되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늘 말씀드렸다시피 30분 봉상에서 추세가 유지되고 있었고 볼린저 밴드 하단도 있었고요. 자, 이렇게 이평선이 아직까지 밑으로 다 꼬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한 이후에 반등 나오면 이제 털어내려고 계속 추가를 좀 했었고, 자, 이러한 부위에서 추세 지지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보여서, 자, 여기 전고점 라인 인근에서 여기 인근에서 한 절반 정도 털어내고 나머지 다 청산해서 다행히 오늘 수익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제가 방송한 목적 중에 하나가 제가 복귀를 또 영상으로 하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제 오늘 매매했던 부분에 있어서 좀더잘 하기 위해서 반성할 부분은 또 반성을 집에 가서 해야 될것 같고요. 초심을 잃지 말자. 원칙 준수를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항상 매매를 하는데, 원칙에는 크게 나지 않았으나, 자, 물량이 좀 많이 실린 게 조금 흠이라면 흠이었겠죠.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또 있거든요. 지금 수익을 보시면 300만원으로 26거래일 동안에 전일 기준으로 1200만원 수익이 있습니다. 물론 잘 지켜나가면서 차근차근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승부수를 한 번씩 띄울 땐또 띄워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결과가 다행히 좋게 나와서 앞으로 계속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저도 복귀하면서 더욱더 나아진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TV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만약에 닥터 KTV 유튜브에서 구독하지 않았다면 다양한 방송들 제가 업로드 해놨으니까요. 반드시 도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 내일 또 오후 8시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